방콕 수완나품 공항 도착. 도착하자마자 야시장 갔어요. 코코넛 음료. 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새벽에 한국 식당에서 라면. 둘째 날 점심. 아이스크림 먹어주고. 볶음밥인데 이름이 기억 안 나요. 푸팟퐁 커리. 튀긴 게를 코코넛 밀크와 달걀이 들어있는 커리 소스에 볶아 만듭니다. 팟타이라는 음식입니다. 쌀국수를 사용한 새콤 달콤 짭조름한 볶음국수로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입니다. 쏨땀. 그린 파파야를 채 썬 뒤 거기에 피시소스, 고춧가루, 라임 등을 버무려 무쳐낸 일종의 무침 요리입니다. 한국의 김치 같아요. 밤에는 클럽 갔는데 서양인 형님이 무대에 올라간 게 웃겼습니다. 원래는 올라가면 안 되는데 DJ가 허락해 주더라고요. 카오산 로드라고 전 세계의 젊은 사람이 모여서 술 마시는 곳입니다. 여기는 길거리 전체가 클럽 같은 느낌이에요. 시간이 늦을수록 사람이 많아지더라고요. 다음 날에는 절에 갔어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엄청 큰 불상이에요. 이런 거 보신 적 있나요? 50m 정도 크기입니다. 여기는 절하는 곳인데 제 운세가 좋아지도록 한번 절하고 제사진 한 장. 종도 쳐봤습니다. 여긴 야시장인데요. 먹을 게 엄청 많고 가격도 싸서 외국인도 많고 태국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해산물이 인기가 많은지 해산물을 많이 팔더라고요. 벌레들도 팔았는데요. 여러분 벌레 먹을 수 있나요? 저는 절대 먹을 수 없어요. 벌레와의 싸움은 다음에 도전하겠습니다. 이번엔 제가 패배했어요. 태국은 1년 내내 더운데 이렇게 더운 곳에서 사는 사모예드는 힘들 것 같네요. 음식 사서 여기 앉아서 먹으면 됩니다. 사람이 많아서 자리가 없었어요. 다음 날에는 나나역 근처에 있는 펍에 가서 맥주를 마셨어요. 클럽 갔더니 한국 노래가 많이 나왔어요. 혼자서 놀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같이 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놀았는데 너무 재밌는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 춤 한번 구경하세요. 이 친구 때문에 진짜 너무 많이 웃었어요. 저 친구 없었으면 태국 여행 훨씬 재미없었을 것 같습니다. 클럽에서 놀고 새벽 3시에 같이 놀던 친구들이랑 한국 음식 먹으러 갔어요. 대형 쇼핑몰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가 많이 왔습니다. 아이콘 시암이라는 백화점인데요. 백화점 규모가 굉장히 컸어요. 백화점 내에 자동차 파는 거 본 적 있나요? 저는 처음 봤습니다. 제일 위층으로 가니까 식당가가 만들어져 있었고 이쁜 폭포수가 내려왔습니다. 지하 1층으로 가보니까 시장처럼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건 만두. 이건 찐 게였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맛도 고소했어요. 악어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악어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불쌍했는데 먹어보니까 맛있어서 안 불쌍했어요. 악어고기인데 닭고기랑 맛이 비슷하고 냄새만 조금 달랐어요. 젤리티를 팔길래 궁금해서 먹어봤습니다. 한번 먹어보는 거 추천해요.
공연도 해주더라고요. 어떤 할머니께서 도자기 만드는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 날 가격 싸고 맛있는 집 알아내서 왔어요. 태국은 이렇게 갑자기 비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람부뜰이라는 곳인데 이쁜 카페가 많다고 해서 왔는데 카페 별로 없던데요? 제가 사랑하는 강아지들. 태국인데 망고 스무디 안 먹을 수 없죠. 태국은 버스 에어컨 안 틀고 그냥 창문 열고 다니더라고요. 한국 가려고 체크인하러 공항 왔습니다. 한국 가는 비행기인데 밤이라서 그런지 방콕이 더 예뻐 보이네요. 한국 가기 진짜 싫었습니다. 한국 인천공항 도착. 봐주셔서 감사해요.